안녕하십니까, 오사장입니다. 자, 오늘 깔깔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제 실제 군번줄인데요.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는 05년 군번 육군 출신인데, 이거를 왜 입었느냐. 예, 보시다시피, PX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을 오늘 좀 갖고 왔어요. 만두, 그 다음에 닭강정, 그 다음에 이제 짬뽕 우동이거든요. 군대 때 진짜 많이 먹었고요. 또 좋아했고, 또 추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군대 전역한 지가 벌써,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가끔씩 먹어요.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 비빔밥, 요것도 빠질 수 없죠, 또. 일단은, 목좀 축이고, 시작. 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딱 냉동식품 맛이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춥고 막 배고프고 그런 시절이니까 뭘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네. 만두도 이 국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촉촉하게 묻혀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뭐니 뭐니 해도 이 비빔밥 이 맛이 약간 스팸 맛이에요. 그래서 근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 묻혀서 묻혀가지고 와우 진짜 이 우동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파는 곳은 거의 GS25시나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많이 파는데 요새는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PX 음식 같은 게. TMI이긴 한데, 저는 육군 수색대 출신이고요. 이등병 때는 거의 고문관이었어요. 그래도 2년 다 전역 잘하고 분대장 하고 그렇게 전역했습니다. 참 옛날 생각나네요. 근무지는 포천이었고요. 전 84단이었었어요. 옛날 생각납니다. 아까 쪽갈비 사실 3대 먹고 세쪽? 세쪽 먹고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버릇인가 봐요. 이 시간대가 되면 맨날 먹어버릇했던 그게 있어서 출출해요.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면 또다 들어가요. 또 희한합니다. 아, 오늘 만두도 그렇고 닭강정도 그렇고 픽이 저희 냉동픽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이 만두가 사실 이제 고향 만두인데 이거 말고 고추 잡채 만두가 있어요. 그게 저희 PX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았고요. 또 그걸 당시에 팔았었고, 지금은 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아, 진짜. 에이, 빨아야 되네요. 아, 참. 그리고 오돌뼈도 있었는데, 아, 오돌뼈가 아니구나. 곱창이 있었는데, 곱창이 진짜 맛있는데, 아, 그게 없어, 이제는. 어쨌든 이제 7분 됐으니까요. 여러분, 안녕.